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꼽살이다. 와!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33회 시작합니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주최로 7월 11일 미래의 기회는 어디 있는가 앵콜 특강을 개최합니다. 지난해 말 참석자들 가운데 90%가 매우 만족한다고 호평했던 특강이고요. 정재승 원숭이의 뇌에 전극 두 개만 꽂고도 그래서 두 개의 세포의 활동만 재고도 우리가 손을 뻗어서 2차원 평면을 내비게이션하는 원숭이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김지현 저 구글 글라스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경을 끼고 책을 보면 모르는 단어가 없겠죠. 심지어 저게 얼굴 인식 기능과 결합이 된다면 안경을 끼고 여기 계신 청중을 제가 쫙 바라보면 여러분들의 페이스북과 메일 주소가 튀어나올 수 있겠죠. 임정욱 이 에어비앤비라는 또 회사가 있죠.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호텔 업계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데 그 어떤 하드웨어도 없고 오로지 소프트웨어로 해서 전 세계 빈방이라든지 자동차들을 연결을 해서 세상을 지금 변화시키고 엄청나게 큰 뭐 10조 기업으로 이렇게 그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송기령 등 다이어트 결심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 결심은 반드시 밤 9시에 합니다. 저녁부터 후식까지 다 먹고 그 다음에 다이어트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이성적이라면 다이어트 결심은 아침에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죠. 해당 분야 최고의 명강사들이 강연에 났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중학생 아이와 아이 엄마도 들어보게 하려 하고요. 기술 변화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알아보세요. 문의 전화 070-7584-2050. 나는 꼽살이다 호미 33회 오늘도 여왕벌로나 수락질 여사 김미화가 우리 오띠리 우석훈 선띠리 선대인하고 함께하고요. 용띠리는 뭐 잠깐 자리를 좀 비웠는데 애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빈자리가 느껴져요. 네. 그러나 용띠리 대신 우리 잘생긴 또 PD님이 저 자리를.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 PD입니다. 오늘도 땜빵으로 예 대신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 하여튼 나는 꼽살이다 호미 33회 오늘은 재보궐선거 끝났어요. 지난달부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데 아 이제 성완종 근데 이렇게 오래 지나면은 사람들한테 잊혀지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둘씩 또 새로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 그냥 덮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검찰 조사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돈 받은 정치인들의 리스트를 남겼고 지난 주말에는 정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이분이 이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오늘 소명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 애들 그 경남 쪽에 애들 밥그릇 뺏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저 부인이 비자금을 모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비자금이 그 1억 5천이 있다. 언니네 집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좀 그 빼다 놨다. 왜냐하면 또 괜히 오해받을까 봐 은행에 놔뒀다가 아니, 완전 뺐다. 콩가루 집안이더라고 이 집안. 왜 콩가루야? 아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몇천 되는 돈을 이 사모님이 네. 꽁쳐뒀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 이 집안이 정상적인 집안이냐? 남자들은 몰라. 여자들이 돈 꽁쳐놓으면 어마어마 꽁쳐놓는다. 야, 눈이 많이 꽁쳐놨구나. 아니, 나는 없어. 아, 없는 거는 내가 확실히 어떻게 알았어. 우리 재무검사 다 해봤죠. 진짜 없더라고. 그래서 어찌됐건 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또 임명될 때부터 말 많았던 우리 이완구 총리. 영어로는 디스토이. 에? 그래요. 이분은 버티다 버티다 결국엔 사표를 썼어요.
누나가 웃기면 좀 웃어라. 웃디라. 진짜 너무 안 웃어준다. 그래요.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로 해서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편으로는 이게 또 참여정부 때 사면 논란으로 번졌었어요. 이분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두 번 사면을 받았는데 여당이랑 종편은 이것도 물고 늘어졌어요. 야당 니들도 받아먹은 거 아니냐. 어? 아무튼 아까 말했듯이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치권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시끄러워요. 그동안 정치적인 프리들은 언론이나 팟캐스트에서 이제 뭐 많이들 해서 우리 띨띨이들이 경제학자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비자금의 경제학 이런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조금 아까 그 우리가 그 사모님의 비자금 얘기도 했지만 우리 띨띨이들 비자금 조금씩은 있지. 아 저는 옷들이 용돈 탔어요. 뭔 소리예요? 아 그 용돈을 다 타서 쓴다고요? 예. 숨겨놓고도 타서 쓴다고요? 아 저는 진짜로 부인이 다 갖고 있고요. 한 용돈 한 달에 50만 원 이렇게 타서 써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담배도 살짝 살짝 더 많이 펴야 돼. 아 그래서 제가 밥도 먹어. 50만 원 받으면은 주머니에 10만 원씩은 늘 남았거든요. 근데 지난달에 꼼꼼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맨날 돈이 없나 그랬더니. 담뱃값이다. 그럼. 야, 형님 그러면 한 달 50만 원 가지고 사세요? 기본적으로. 용돈으로? 아니 보통은 야. 그 자동차 이렇게 그 어느 지점 부위 이런 데다가 차를 네. 이렇게 돈 현찰로 좀 박아놓고 5만 원짜리 어? 비타 500 박스에 놓아가지고 네. 이렇게 박아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뭘, 그걸 안 하네. 뭘 박아요 박기는. 꽁치고 박고. 손들이. 솔직히 얘기해봐. 어디다 숨기냐. 돈을 아니, 숨긴다면. 저는 비자금이 없어요. 군자금만 있겠죠. 아니 그냥 제가 편한 대로 다 쓰거든요. 어 그래? 아, 네. 아, 돈 관리를 네가 하는구나. 그러니까 제 계좌는 따로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형님하고는 좀 다른데 저는 통째로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제가 일정한 부분만 이렇게 제 사모님한테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제가 그냥 편하게 써요. 그래. 네. 그러니까 아, 제 신용카드를 아내가 갖고 있거든요. 어.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은 한 30분 내로 빼가요. 형님 완전히 아 진짜 야 비굴한 삶을 비참하다, 살고 있구나. 비참하다. 야. 아니 아홉 살 어린 부인 모시고 살면 그렇게 된다니까. 나 그렇게 안 살아. 나는 한 살 차밖에 안 나거든. 그래서 하여튼 그 우리 두 띨띠리들은 비자금을 내가 아내 몰래 만들 필요가 없다. 어머 난 내가 쓴다. 또는 모자라도 그냥 하여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 모자라면 만 원만 달라고. 그러니까 비굴하게 사정, 하죠. 비굴하게 하고 사정해서 하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비자금을 만들까? 기업의 비자금은 기본적으로는 부패 자금이죠. 비자금이라는 게. 예, 비자금이라는 게 그 사실은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할 거면 굳이 비자금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 기업이라는 게 보통은 뭐 가장 많은 게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주식회사 하잖아요. 근데 그 주주들이 사실은 다 알 수 있도록 외부에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주식의 상, 저 주식시장에 상장된 게 보면 뭐 일정한 뭐 요건에 해당할 때 다 공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네. 비자금 어디다 쓰는데? 비자금 결국 부패 자금이라는 거죠. 부패 자금인데 네. 어디다 쓰냐 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정부나 정치권에 로비를 해서 제도를 바꾼다든지 그 사업과 관련한 규칙을 바꾼다든지 뭐 또는 라이센스를 따로 이렇게 받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나 받아버리면 엄청나게 혜택이 돌아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면세점 저 라이센스를 받는다. 이건 그냥 딱 놓고 지금 헤엄치는 격으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면세 사업자들한테 우리가 받는 돈이 거의 없어요. 이게 면세 사업 그 수수료인가 그걸 뭐 받게 돼 있는데 이거 그 사람들이 뭐 신라 면세점이다 뭐 롯데다 이렇게 해서 매년 몇천억씩 이렇게 벌어가는데 그 사업권을 주고 있는 데 대한 그걸 비용을 뭐라 그러지 형님 그거 라이센스 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가 받는 게 그 비용이 얼마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10억 단위 뭐 이런 정도거든요.
엄청난 특혜죠, 그런 건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세입자들이 큰 소리를 치고 그다음에 노조가 큰 소리를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뭔가 커다란 돈이 있었다. 그럼 이제 그걸 갖고 로비를 해? 네. 그럼 그 사람들한테 유리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아니, 법대로 하면은 미국의 앨런 사태라는 게 있거든요. 굉장히 큰 에너지 기업이었는데 분식회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비자금을 만들 때는 다 분식회계 하거든요. 근데 분식회계 했다고 해서 그 앨런이라는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도 이거 원칙대로 하면은 이 회사들 다 망해야 돼요. 그 우리는 분식회계 엄청 하지. 엄청 하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분식회계라는 게 뭐지? 아까 자기 정상적으로 있는 걸 다 써야 되는데 이걸 감춰요. 아, 원장부가 있고. 네, 회계감사용으로 따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회계감사를 하는 애들이 정확하게 해주면 이걸 잡아낼 수 있는데 또 이 회계감사하는 데를 자기네 회사가 또 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버리면 다시는 자기한테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분식회계가 너무 많아진 거고 그 사이에서 지금 비자금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많아졌다 그러면 모든 기업은 다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 또는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건가요? 쪼전하게는 다 하죠. 쪼전하게는. 네. 저 팀장 할 때도 저는 저도 돈 세탁 조금 했거든요. 어디 팀장 얘기하시는 거죠? 아, 에너지관리공단 있을 때. 네네. 그게 제가 선임 팀장이었는데 돈 세탁이라면은 이제 기름 에너지 관리니까 기름으로 아니, 해나요? 연말에 막년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직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데가 분당 나이트를 가고 싶어해요. 그 아, 유능한 팀장은 진짜 쩐쩐한 비자금이네. 분당 나이트 갈 돈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막년을 할 때. 근데 그게 한 100만 원쯤 해요. 근데 이 다른 술집 뭐 이런 데는 안 되거든요. 밥값. 그러니까 이 볼펜 사는 돈이 있어요. 각 팀에 나오는 한 몇만 원 되거든요. 볼펜 사는 돈, 봉투 사는 돈 이렇게 열심히 모으면 모아서 100만 원쯤 돼요. 애잔하다, 애잔해 진짜. 그걸 무슨 비자금이라고까지 그냥 팀장이 그냥 내라 그냥. 그러니까. 아, 그래서 현금 100만 원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지금도 회사 물어보니까 유능한 팀장들은 쫀쫀한 그런 비자금들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나 다 이런 분식회계라든지 비자금. 그러니까 형님이 말하는 그런 정도라고 그런 거는 사실 뭐, 귀엽다. 예. 그다음에 네, 이제 합법적인 그 거로 가장 많이 하는 그러니까 연구소 계통에서 하는 거는요. 이제 보고서를 내잖아요. 보고서 내는 거를 이렇게 누가 할 건지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 좀 싼 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특정 업체랑 해요. 업체랑 하면서 단가를 높여요. 그러면 이제 일단 보고서 하나 찍는데 5천 원이다 그러면은 만 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년쯤 되면 그게 한 3, 4억이 돼요. 그럼 그거를 이제 이 위에 전무, 상무 이렇게 해서 1억씩 나눠 갔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안 하는 데가 별로 없고 좀 맡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선띠리가 알고 있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 방법? 건설업계 같은데 그런가 봐요. 왜 그 요번 사실 성환종 회장 사건에서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경남 기업인데 이게 건설업체거든요, 사실. 그렇지. 경남 기업이 이렇게 몇 번 인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뿌리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뭐 이제 여쭤보신 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업체가 한국 비자금 만드는 거에 한 50%는 건설업계에서 나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실제로 경실련에서 한때 조사한 걸 이렇게 보면 그 각종 부패 사건의 이 뇌물 자금 한 50% 이상은 건설업계에서 나왔고요. 건수 기준으로도 한 50% 가까이. 뭐 사실 자금 규모로는 55%까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비자금이 사실 건설업계에서 생겨나고 있죠. 수법도 사실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그 비자금 건 중에 제일 기억나는 거는 몇 년 전에 이제 지방 소도시예요. 골프장과 관련된 인허가로 인해서 이제 잡혀가기 시작했는데 뭐 시장 그다음에 시장실에 있던 사람들 그다음에 기자들 쭈루루 뭐 관련된 사람 다 들어갔어요. 그 큰 골프장도 아니었는데 그 이렇게 뭐냐면은 보니까 그 도시에 시민단체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도시에도 웬만한 시민단체들이 몇 개씩 있어서 감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시민단체 전혀 없는 그런 도시에서 골프장 사건 보니까
거의 전원 다 잡혀갔어요. 뭐 구의원 이런 사람 잡혀가고 지역 언론사 기자들은 기자들도 왕창 잡혀갔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너무 좀 견제를 안 하고 눈감아줬던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러니까 기자들도 좀 이런 것들을 조금 취재도 하고 평상시에 사람들도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일벌백계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제 잡혀가도 몇 사람만 잡혀가고 실제로 사업을 아까 선택 얘기한 것처럼 이게 뭐 수백억 수천억 딱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몇십억 선은 그냥 뿌리고 말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업계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드리면 이게 일단 규모가 엄청 커요. 공사 한 뭐 한 건당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하나를 진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몇천억 단위 사업이거든요. 거기다가 들어가는 공정들이 엄청 많고 거래선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각종 중장비 동원하죠. 그렇겠지. 덤프 동원하죠. 그다음에 각종 철강제 뭐 재료도 굉장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되잖아요. 원자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래선들에서 이렇게 조금만 뭔가 바꾸고 조작을 하면 쉽게 이제 사실 비자금을 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 제가 그때 쭉 보니까 이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아주 상납의 고리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건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른바 이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거의 일상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단계 하도급을 주는데 이 하도급을 줄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하도급부터 해서 이렇게 각종 비자금들이 쫙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빨아들이는 거죠. 위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청 노동자들이 이제 실제로는 일을 안 했는데 일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뭐 가라 그러니까 가짜 도장들을 만들어서 뭐 인건비 지급한 것처럼 만들고 그런 것들 다 가로채고 뭐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 같은 경우도 몇 탕 안 뛰었는데 뭐 여러 탕 더 뛴 것처럼 해서 이렇게 뭐 하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다 띵땅을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공되는 규모가 장난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장 소장 같은 걸 하면 그 본사에서 아예 이렇게 뭐 주변에 뭐 경찰 그다음에 행정기관 이런 데 로비를 하라고 아예 그걸 하도록 돼 있어요. 접대를 막 수시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향응 접대, 뭐 골프 접대, 룸살롱 접대 이런 것들 거의 뭐 비일비재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위로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저희가 뭐 그때 튼키 공사 이런 이야기 많이 그치. 했었잖아요. 이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정부 발주 사업이다. 그러면 이걸 최저가 낙찰제로 하면 공사비가 경쟁 때문에 확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턴키로 해서 이제 담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여기서 한 3천억짜리 공사하면은 뭐 거기서 최소 500억에서 막 최소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같은 공사라도 턴키 공사로 발주하도록 한다. 턴키 공사로 발주한다 하려면 이제 평가위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또 다 구워 삶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계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평상시에 로비하고 이 관리하는 대상 뭐 교수 전문가 그룹만 해도 전국에 한 3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런 상시적으로 계속 한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무슨 돈으로 하겠냐고. 같이 그 3천 명에 저는 안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건설 뭐 조경 이런 걸 전공했던 분들이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런데 위원 해달라는 가끔 부탁이 오는데 지가 혼자 먹고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인가 봐요. 아니 근데 먹고 그걸 도와줄 것 같아야지 돈을 주죠. 그걸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개별 공사 심의할 때 네. 언제 누가 올지 몰라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단 한 번만 이름 올리면은 추석 때 뭐 설날 이럴 때. 그러니까 몇십만 원짜리 갈비들이 오죠. 갈비 그게 이제 기본 관리고 갈비 조기 뭐 이런 네. 거. 그다음에 이제 뭐 회사 골프장 뭐 접대하는 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갈비 밑에 좀 5만 원권 같은 거 이렇게 깔아 갖고 오는 그런 하는 거 비싸잖아요. 네. 아 원래 비싸구나. 네. 그다음에 이건 뭐 꼭 뇌물이라고 하기도 참 뭐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실제로 뭐 용역을 줘요. 기술 용역 뭐 이런 걸 줘서 그냥 사실 별거 아닌데 한 몇억 짜리를 주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지. 그래야 그분은 거저 먹는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가까운 거죠. 띄워주지. 네. 그 다단계 하도급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냥 이건 그냥 해프닝입니다. 네. 며칠 전에 참 내가 불쌍하게 보였나 봐. 어떤 사람들이 둘이 와가지고 나한테
자기네들이 무슨 머드팩을 다단계로 판매를 하는데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그걸 그 다단계 판매를 하라고 나한테 왔더라. 어디 등 뜯어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소매까지 와서. 그러니까 이씨. 누님이 만만해 보이나? 아, 만만해 보였나? 건들지 마, 우리 누님이야.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는데도 그래요? 야. 야. 알고 형님 있어. 제일 웃겼어. 아니 아는데 와서. 아니 연예인이 하면은 또 잘 팔린다며. 형님이 아니 그런 프랜차이즈 이런 걸로 와야지. 아유 진짜. 형님이 옛날에 그래도 좀 웃기더니 정당판 가더니 이렇게 별로 안 아니야, 웃기더라고. 지금 한번 웃겼어. 그래 비자금을 왜 만드나 이런 얘기 하면서 이제 쭉 설명을 들었는데 비자금이 그거 아니요? 계열사 통해서 많이 만든다며 대기업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김영철 변호사가 삼성 관련된 네. 책에서 그래. 나왔던 게 국내에서도 아니고 무슨 뭐 싱가포르 뭐 이런 데에서 만들어서 올리느라고 해외 사업 경쟁력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쓴 적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추적 같은 거 안 되는 거예요? 세금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죠. 아, 그렇죠. 해외 가고. 브랜치에서 이렇게 오면 왔다 갔다 뭐 런던으로 갔다가 싱가포르로 갔다 그러면은 모르죠. 자금 추적, 흐름 추적 같은 거 뭐 달러로 막 해도 다 못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영장을 주면 싱가포르 사람들이 한글로 써 있을 텐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영장은 영어 아니냐? 영장이니까. 영어장. 아니 해외 협조를 받을 수는 있는데요. 어려워. 이제 그게 어떤 건들이 잡히면 그렇게 이제 검찰이 하는데 그 대부분의 경우들은 뭐 엄청난 뭐 그 규모의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워낙 뭐 수입 수출 많이 하는 나라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추적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정유사다. 그 원유를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유를 한 큐에 그냥 딱 수입하면 되는데 그걸 계열사 간에 쿠션을 넣어서 돌려요. 그러니까 그냥 A라는 회사가 바로 원유를 직수입하면 되는데 그 그룹의 다른 계열사 해외 법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는 그렇지. 거예요. 그러면서 세탁이 조금씩 되는 거구나. 뭐 마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 그렇게 거래를 하면서 이제 뭐 이른바 자금 세탁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비자금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조세 도피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세 도피처 같은 데를 거치면서 케이먼 제도. 네, 뭐 케이먼 제도도 그렇고 사실 홍콩, 싱가포르 이런 데도 어찔 보면 그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도 거기 가면 이제 그 도피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왜? 돈만 쓰고 오죠. 갈 필요는 없죠. 그냥 일단 돈만 보내면 되죠. 일단 일반인들은 누님 돈 많아요? 아니 궁금해서 그래야 도피처라고 그래서 네. 뭐 그러니까 뭐 법인 조그만 거라도 설립해서 할 수는 있는데 호미 그 설립하고 하는 비용이 뭐 더 들 수도 만만치 있는 거죠. 않지. 그래서 근데 이 조세 도피처에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엄청나게 그 법인 설립이 많아졌거든요. 거기 자금 성공액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냥 계열사들끼리 하다가 아예 이제는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그런 뭐 조세 도피처 이런 데에다가 이제 이 나름대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요. 그러니까 명목만 있는 그런 컴퍼니들을 세워서 그리고 그게 그냥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또 계속 새끼를 쳐서 뭐 이게 정말 추적을 하기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조세 도피처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소설 쓸 때 케이먼 제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건물 몇 개 있는 그 중심가가 있거든요. 몇만 개가 있는 거예요. 그 건물 몇 개. 주소지만 들어가 있고. 그렇구나. 뭐 실제로는 이제 건물 뭐 7층짜리인가 거기에 한 2천 개가 있는 건 봤어요. 쪼개가지고. 아니 주소만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주소만. 그래서 사무실 하나 하면은 그게 한 뭐 천 개 회사쯤 되죠. 아, 하나에 그렇네. 하나에 천 개 회사. 뭐 이름이 막 다른데 실제로 주소는 거기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를 거치면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낸다 이런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금 흐름 자체가 블랙홀처럼 숨겨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나중에 추적하기도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 아까 이제 정치권의 로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에이 뭐 여당만 먹었겠어 야당도 먹었겠지 뭐 두 차례 사면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어떻게 오띠리가 보기에는 비자금에는 여야가 없는 건가?
정치권 이거 보험 든다고 다들 기업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게 진짜 유리하게 법적으로 흘러간다면 처음에 선띠리가 예 들은 게 뭐야? 면세점.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으로 면세 뭐 이런 혜택이 하나가 딱 떨어진다? 그러면 떨어지기를 위해서 보험 들어놓을 수 있잖아. 정치권에 여기저기다가. 누가 될지 알아. 다음번에. 가능하지. 가능한데 이제 이런 건 있죠. 한 99개 전류 갈 때 하나쯤 일로 오는데 나중에 걸리면은 비중은 똑같이 처리하거든요. 그렇지. 좀 억울하긴 할 텐데 그 근데 실제로는 큰 회사들은 저한테 또 연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 마시자 그러고선 저는 이제 애기 봐야 되니까 저한테 일찍 들어오는데 연락의 빈도수는 한 제가 보면 99대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양쪽 다 와요. 야, 형님은 이제 뭐 상당히 거물이 됐네. 네, 로비를 할 대상으로 이제 나는 싸니까 차만 사주면 되니까. 아니 피타오백 이런 거 안 먹거든. 다 알잖아. 나 커피면 돼. 아니 진짜 눈물 난다. 아니 우리나라 정치는 왜 이렇게 계속 그렇게 비자금이 필요하고?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요. 뭐가 바뀌어야지 그런 정부 사업 없어지지?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일인데 업무 추진비라는 거를 10% 정도 보통을 해요. 그러니까 1억짜리 사업이면 1천만 원은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1조짜리 사업이 되면은 1000억이 업무 추진비인 거예요. 씀씀이가 너무 해픈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0억을 밥을 먹고 뭐 이런 데 쓰거든요. 정부도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밥을 먹잖아요, 10명이. 그러면은 10명이 나눠서 내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 돈을 다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2만 원짜리만 먹었다고 20만 원 아니에요. 점심 저녁이면 40만 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을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달 치면 그게 금방 1000만 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1년이면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공무원들은 이제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걸 다 없애지 않으면은 실제로는 생기게 돼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정치를 잘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합법적으로 뭔가 돈을, 네. 돈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인들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이 보여지면서 이게 돈을 정치 자금을 받고 이런 게 그냥 그 투명하게 돼 있잖아. 근데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돈이 꼭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비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성장위험 방식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할 때 굉장히 관주도의 방식이었잖아요. 간이 그러니까 정부가 자금도 갖고 있었고요. 또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어떤 뭐 정책과 제도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다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 민주화 되고 나서 뭐 정치권의 역할이 좀 생겼지. 그 전에는 거의 뭐 통법부라 그래서 행정부가 그냥 알아서 다 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 재벌 기업들한테 이렇게 쭉 배분해서 너는 이 사업 뭐 이런 식으로 맡긴 거, 찢어서 밝혀서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사 여탈권을 사실 정부가 갖고 있었고 이 사업을 키워주고 뭐 하는 것도 다 정부가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이른바 그 흥망승세를 아예 이 목줄을 쥐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로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정부는 그 공무원 월급 자체는 적게 받는 것처럼 해도 그렇게 해서 기업들한테 엄청난 그 이권을 배분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내가 향응을 받고 그다음에 뭐 뒷돈을 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시 되는 식으로 성장해온 거죠. 물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약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뒤로 은밀해진 거래, 로비 이런 것들은 훨씬 계속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일본에 자주 가서 보면요. 요즘 식당들이 다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다 똑같이 하는 말이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회사에서 회식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밥 먹어라. 이거 우린 지금도 나오죠. 그런 걸 가지고 주로 이제 장사를 했었는데 뭐 정부에서도 없어지고 회사도 그런 회식이라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없어지니까 이제 순수하게 자기 돈 내고 먹는 사람들만 온다. 일본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10년 차이로 가니까 우리도 10년 후면은 좀 없어질 거예요. 이런 게. 회사가 뭐 힘든데 뭐 그 회식비 되겠어요. 그리고 정부도 지금 계속 힘들면은 업무 추진비 이런 거 줄이겠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어쨌거나 정부가 주 로비 대상이었는데 이제 정치권이 좀 힘이 생겼잖아요. 어쨌거나 민주화 이후에 뭐 이 뭐 정당의 역할도 좀 커지고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치권을 구워삼는 로비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정치권에 특히 이제 실세들에 대해서 이제 로비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재벌 중심으로 이렇게 또 성장을 하다 보니까 재벌이 하청업체 또는 뭐 협력업체 뭐 이런 걸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또 이제 뭐 이 중견기업 또 협력업체 이런 데는 자기네들 운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또 뇌물을 많이 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비자금 얘기라고 정치권 얘기하고 뭐 대기업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팟캐스트 듣는 분들이 이거 우리하고 좀 살짝 연관이 있을 수 있어도 뭔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쓸 돈을 아도를 치는 거라니까. 아니, 봐봐. 그, 당장. 아도가 그, 뭐냐? 좀 이렇게 말 좀 순화하자, 진짜. 아, 누나 좀 말 좀 하면 안 되겠니? 하세요. 아니, 근데. 그 정당에 계신 분이 말이야. 정당에. 그러니까. 쟤는 곧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부실공사가 반드시 따라오는 거거든. 아니 돈을 많이 매기고 뭔가를 따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공사비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계속 부실공사 얘기가 나오지. 네, 예, 예. 지금 우리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아이들 운동장에 그 인조잔디 까는 거. 예, 예, 그건 뭐 어떤 건지 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뭐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그 핵 문제가 있는 그 폐연료가 뭐 폐타이어 뭐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뭐 한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카드뮴 이게 뭐 엄청 허용치의 99배가 넘는 인조잔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시멘트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최병숙 목사님 나와서 그러니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일본의 폐 자재들 갖다가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우리 아이들 또 우리의 안전 문제와 직결적으로 이게 그 영향이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부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뭐 이른바 튼키 담합이 이루어져서 몇천억 원이 낭비됐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제 뭐 비자금도 만들어지고 뇌물공세들이 이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안 써도 될 시민들의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낭비가 됐거든요. 제가 추정하기는 지금까지 뭐 공정위에서 이렇게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렇게 저 제시한 액수들만 봐도 제가 추정하기에는 공정위는 그렇게 추정 안 하지만 대략 한 안 써도 될 돈이 그 1조 원 가까이 낭비가 됐어요. 그럼 1조 원이라는 돈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무상급식 논란이 있는데 그런 돈들을 제대로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다른데 소중하게 쓸 수 있는 돈들이 날아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세월호 사건도 그 배를 봐라 배. 네. 그러니까 그 부패 자금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다른데 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돈들을 그렇게 해서 낭비하게 되거나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정말 제대로 돈을 드려야 될 때 못 드리는 실력 있고 또 공정 경쟁을 통해서 이렇게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로비 경쟁, 부패 실력이 뛰어난 업체들한테 이제 이 이권이 돌아간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제 이명박 박근혜에서 8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10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그 비자금, 그다음에 인사 공정성인데 비자금은 조금 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없어졌다고는 말 못하는데 이제 걸리고 잡고 이러니까 줄겠지. 아 근데 이제 이 음성화된 게 더 생긴 게 뭐냐면 지난 5년 전부터 국회의 그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로비하는 사람들이 상주를 해요. 그러니까 아예 국회 와 있어요. 우리 그 연예인 대기실에 그 매니저들이 오듯이. 그래서 그 회사에서 그런 무슨 기획 이런 명함을 갖고서 아예 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평소에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실제로는 로비는 더 강화됐어요. 그러니까 공정해졌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모르겠다 이고요. 인사하는 거 보니까 커피를 빨아먹고 있는데 갑자기 입에 뭐가 이게 뭐지? 다이아몬드가 막 블러디 다이아몬드
그거는 우 선생님 그 커피에서 나왔으니까 우 선생님 겁니다. 아, 씨, 너무 좋겠다. 상상만 해도 좋겠는데. 그다음에 그 회사나 정부에서 이렇게 사람들 뽑을 때요. 그 인사가 공정하냐 그러면은 아, 노무현 정부 때 인사 청탁하면은 뭐 패가망신하게 해주겠다고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고 경험한 거를 의하면은 인사도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에휴, 다 패가망신 안 하더라고. 그런 거 잘 먹고 잘 살더라고. 공채라고 하는 정부 기관도 그렇고 준 정부 기관도 그렇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보니까 여전히 백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돈 있고 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백을 쓰고 그런 사람들이 주요한 자리에 먼저 가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과연 좀 나아졌냐라고 할 때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전히 좀 불공정하다고 생각해요. 어우, 많이 그렇게 생각이 되지.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그 뭐 건설 같은 경우에 다단계 하도급을 거쳐서 이렇게 돈이 쫙 빨려 올라가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청업체가 위에 이제 뭐 공사를 따거나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은 공사에 써야 될 돈들을 빼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만큼 공사가 부실해질 그러니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더구나 우리는 이제 제도적으로 뭐 선분양제다 보니까 이게 어쨌거나 저 계약자들한테 돈을 다 받고 나서 이제 한 2년 반 후에 이제 그때 완성된 물건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실공사, 날림공사 하더라도 그건 진짜 날림공사가 된 물건이라고 그러면 그걸 진짜 들어가 보고 보면 아니다 싶으면 안 사는 건데 이미 샀는데 그냥 이미 산 거니까 짓기도 전에 예, 이 사람들은 쉽게 날림공사, 분리실공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품질이 떨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그 계약을 해서 이제 살게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네, 아까 4대강, 4대강 얘기도 했지만 아니 모래가 세상에 부족하다고 그 소금 섞인 모래를 섞어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 실제로 그렇게 지어졌잖아. 그러면 90년대 그랬죠. 그게 그 빌딩이 온전하겠냐고. 중국보다 우리가 나아요. 그 쇠철을 이렇게 건물들에다 박아야 되는데 가는 철 있잖아. 예, 예, 예. 강철. 예. 그거를 그 대나무에다가 그 색깔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꽂았더니 그게 다 대나무 건물 그래가지고 그 시멘트 안에다가 대나무를 철인 줄 알고 집어넣었다는 거요. 뭐 그런 예들이 우리도 그런 거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철근을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넣어야 되는 걸 철근 그렇지 예, 빼먹고 3개 4개 넣는 그리고 요새 철근이 모양만 많고요. 철근이고 예. 뚝뚝 끊어지는 것들도 예. 많이 있고 젊은 건축가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 아니고 그 구조공학이라고 해서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하중 계산해서 이거 몇 센치 들어가야 된다.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축가였는데 자기 양심상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서는 이 룸사람 가서 이렇게 딱 결정을 해가지고서 몇 센치로 맞춰서 빼라 그러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이 건물이 20년 내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 1시간 정도 고민을 했는데 근데 양심선언을 하면 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건축사 협회에서 완전 왕따가 돼서. 그렇지. 야, 근데 그때 이제 세상을 위해서 당신이 양심선언을 하라는 말을 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러고 나서 결국 그 회사 그만두고 전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없이, 그러니까 위에 있는 놈들은 돈을 빼간 거예요. 근데 그 실무는 이제 무슨 계산하거나 아니면 뭐. 그치. 뭐 감리하는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이 실무자일 거 아니에요. 해보면 그,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이제 양심에 부딪히면서 아 이거 그래. 무너질 건데 자기가 눈 감고 살아야 되느냐. 한 번쯤 우리 모두가 그런 고민에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그맨들이 말이야 한강에서 있잖아. 그 네. 수영장처럼 있지 한강 그 고수부지 있는 데를 파가지고 특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게임 있잖아 왜. 물 막 이렇게 위에서 막 물풍선 팍팍팍 밟고 막 넘어가고 네, 막 이런 네, 거. 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파는데 아저씨들이 그 속에다가 그게 자꾸 뜨니까 이렇게 네. 밑에서 잡아줘야 되니까 물을 넣기 전에 거기를 돌멩이를 막 뾰족뾰족한 돌멩이를 쌓더라. 그러더니 아무도 안 보니까 아 이거 괜찮은 거요? 이거 뛰다가 이거 돌멩이에 이렇게 거시기냐 하면 어떡해야? 그러니까
아유, 물로 채울 것인데 뭐 괜찮아? 그러고 이제 샥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물 채워서 내가 게임할 사람인데 밑에 막 뾰족뾰족한 돌멩이 물에 빠지면 그냥 다리 다 깨지고 그런 거지 뭐. 20년 뒤에 일어날 일이니까 아이 괜찮아. 그러고 그냥 하는 거잖아. 지금 나한테 단물인데 뭐 돈 들어오는 게. 저도 첫 직장이 건설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진 설계라는 개념을 이제 막 도입을 해야 된다. 그 90년대 야, 후반이었으니까. 형님 듣다 보면 안 해본 것도 없고 진짜 뭐 안 경험해본 게 없어. 그 진짜. 초창기에 이제 내진 설계라는 거를 정부 입법화 시키는 걸 건의하려고 쭉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 쭉 물어보니까 실제로 한국에서는 63빌딩 말고는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63빌딩 워낙 높아졌으니까 그 초기부터 내진 설계를 그치. 했는데 그 전에 있던 거는 없다. 우리는 정말 그래. 만약에 지진 한번 나면 큰일 난다는 얘기가 일본은 대비라도 돼 있잖아. 가끔 지진이 있어갖고 우리는 뭐 전혀. 그 경주가 지금 방패장 있는 위치가 거의 활성단층이라고 해서 지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싸우죠 그거 가지고서. 미국 아까 정치에 잠깐 얘기했지만 합법 로비가 합법이지 거기는. 예예. 그 우리는 우린 아까 그 와서 쭉 진치고 있는 사람들 합법적인 로비스트들 아니지. 아니 민원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민원이구나 민원. 뭐 와서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데 제가 지켜보니까. 아 와서 울어? 아니 아니 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민원 내고 이거는. 또 와서 또 운다고 그러는 줄 알고.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사람을 보낼 수 있는 회사는 대형 회사들일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는 진짜 적극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아무래도 손해를 보게 돼 있죠.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뭐 맨날 만나면서 형 동생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합법적인 로비스트 만들면 안 되나? 만약에 그 이렇게 그럼 계속 그런 경론이 있는데요. 로비가 있다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로펌에 대한 약간 이 불공정한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로펌들에 대한 권한이 더 세지는 건데 그런 로펌을 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리들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논쟁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미국처럼 이제 아예 로비 행위 자체를 이렇게 뭐 등록을 하도록 하고 법적인 이제 제도와 절차를 갖춰서 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는 뭐 굳이 한다면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한국에서는요. 그런 걸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 가지고 힘 가진 사람들이. 그치. 왜냐하면 귀찮은 우리가 거야. 뭐 건설적 뭐 그다음에 뭐 토건적 공무원 뭐 그다음에 모피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왜 갖다 쓰겠어요? 물론 뭐 그 분야에 오랫동안 전문성도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사람들을 모셔와서 로비 창구로 쓰는 거거든요. 대외 로비 창구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런 쪽, 거기에 줄댈 수 있는, 형님도 나중에 정권 바뀌면 막 이제 줄댈 수 있는 특급 대우를 받는 거죠. 지금은 차 한 잔으로 떨어지지만. 그렇죠. 그 힘이 그러니까, 이제 커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때 나눠줘야 돼, 형님 나랑. 하여튼. 같이 가게? 아니, 나도 그런 뜨거움을 좋아해, 원래는. 깜빵이 그러니까, 아주 요새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선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토교통부에 국장급은 3년 후에 뭐 건설협회 임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획재정부 같으면 뭐 산업 이 은행이나 금융위원회에 이제 뭐 은행 뭐 이런 쪽으로 쭉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 뭐 경영한다고 하지만 또는 뭐 이런 뭐 이사라든지 감사로 있는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로비 창구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어떤 위원회 위원장을 모시려고 좀 나이 드신 학자들을 꽤 많이 만났거든요. 그 중에 이제 그래서 결국은 선택 추천받아서 선택을 하게 된 분이 훌륭하시더라고요. 공정거래위원장을 하셨는데 끝나고 나면 보통 뭐 무슨 로펌에 고문으로 가거든요. 그럼 뭐 별일 안 하고 4억 그냥 받아요. 차도 나오고 운전수는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당연한 거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런 거 하고 나서 막 손을 뻗쳤을 텐데 끝나고 집에 가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들 물어봤어요. 이분이 이렇다. 그랬더니 다들 놀라면서 아니, 그런 사람이 있냐. 지금 은퇴하고 지금 시간 강사하고 계신다. 그랬더니 다른 건 몰라도 인격적으로 진짜 훌륭하신 분이라고 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무슨 장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무슨 뭐 김현장 태평양 뭐 이런 데 왔다 갔다 하고 다시 돌잖아요. 이런 데서부터 이 부패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세상이라는 게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도 있고 일단 이렇게 이제 비자금 쉽게 못 빼돌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주는 사람 쪽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 아니 분식회계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서 이건 회계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다가 일감 주고 오히려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거를 정상적으로 수시 감사, 기획 감사해서 돌고 있으면은 돼요. 근데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더만이 내가 보니까 안 돌고 있어. 선티리는. 그래서 이제 감사원 관련해서 이걸 이제 이 대통령 직속으로 둘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정치적인 지금은 직속이나 그치? 지금 이제 대통령 직속 거의 직속이 거죠. 많더라고요 거의 직속이 여기저기 예 네, 직속으로 돼 있는 거죠. 아니 총리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이요? 네, 몇 개 이렇게 총리실 총리 산하로 돼 아니요 그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요. 직속 기관이 많아.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정권의 의도에 따라서 뭐 기획 감사를 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제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래도 대통령을 백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뭐 다른 정부 부처에 대해서 영이 좀 쓰고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 미국 등 일부 상당수 국가에서는 이걸 의회 쪽에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사실은 이 감사 기능들을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전문성을 갖고 견제하는 기능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저도 우리나라가 문화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을 이렇게 입법부 쪽에서 갖고 오는 게 사실 행정부를 좀 더 이 독립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감사원 관련된 몇 가지가 좀 문제가 보여서 아, 이 문제를 좀 연구를 해보자. 좀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 무서워해요. 감사원 건들면 감사 받는다고. 진짜로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 박사님 이거 그냥 나중에 직권하면 하고 당장은 좀 덮자고. 이거 감사원이 또 무서운 데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무엇보다요. 우리가 결국은 비자금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반칙을 통해서 뭔가 제도와 정책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공무원 제도하고도 많이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런 계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위공무원들 월급 좀 더 올려주고 대신에 예를 들어 부패 사건, 독직 사건이 일어났다. 굉장히 엄벌에 처해서 정말 그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많은 보수를 받고 공직에 있을 때 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나중에 만약 이제 부패 혐의에 연루됐다 그러면 정말 엄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인식이 되면 오히려 부패는 좀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비자금 수요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장 뭐 예를 들어 공직자 월급 좀 올려주면 비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이 비자금으로 조성된 그런 뇌물들을 받아서 불필요한 예산 수천억 수조 원을 낭비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좀 아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견제 장치가 없어 우리나라는. 원칙론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법원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 얘기한 사람을 잡아간다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들이 다 지금 우리가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아유, 그리고 뭐 정치 쪽에선 뭐 누가 견제라고 있어. 뭐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있어.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고 있어. 그냥 뭐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서로 견제 장치가 없이 그냥 뭔가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망가져가지고 그냥 확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제가 그때 세금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국세청 말고 소득조사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실은 비자금 문제는 우리가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 해소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융정보분석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설립을 해놓고도 거기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송금이 일어날 경우에 그것들을 국세청에 전부 좀 알려줘서
사실 이렇게 모니터하고 수상한 낌새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가끔 스웨덴이나 이런데 발레리나나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뷰한 걸 보면은 미국 쪽의 유명인들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사회민주주의 국가 전통에서 자신이 세금을 내고 이게 우리나라를 좋게 해줬고 자기가 거기 그런 기여한다. 공공교육 때문에 이렇게 발레 배웠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한 100년 동안의 역사가 우리랑 달랐는데 결국 100년의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스웨덴이나 이런 데가요. 유럽 내에서 못 사는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바이킹이잖아요. 그게 해 먹을 게 없으니까 배 타고 와서 남의 집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막 털어가는 거 아니에요. 털어갔지. 근데 그런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나름대로 그런 전통에 만든 힘인 것 같아요. 전통이 만든 힘. 그러니까 프랑스의 페레구부아라고 하는 총리가 집무실에서 권총 자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가구를 누구한테 불법으로 이렇게 받았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돈인데 어쨌든 그거 신고 안 하고 자기네 집에 가구를 받았다고 해서 현직 총리가 집무실에서 권총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예에 대한 생각이 우리랑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1억 그래도 누가 그랬잖아요. 그거 밥값도 안 된다. 근데 밥값이 아니고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내 명예다 하고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죠. 우리도. 그렇지. 만들어야지. 전통이 만든 힘. 오띠리가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사회가 전통이 있는 사회거든요. 얘부터. 아니 그럼 홍준표는 무상급식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 비자금 받아서 교도소 가서 자기가 그 밥 사 먹으려고 그랬나? 아 그거는 사식 넣어줘 다. 그래요. 밥값이 그렇게 비싼가? 교도소 밥값이. 하여튼 우리 비자금 오늘 이렇게 아이디어를 한 게 다 그 홍준표 도지사님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분은 하여튼 올무에 걸려든 것 같다 그랬는데 올무를 풀고 족쇄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세희 같은 경우는 우리 애들이 워낙 착하게 커가지고 지금까지 크면서 뭘 사달라고 둘러보지도 않았고 애들이 좋아하는 유명 메이커 옷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그런 걸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빠가 좀 어렸을 때부터 메이커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필을 안 해주고 제가 어제 그 학교를 갔다 왔는데 또 그 책상에 딱 앉아보면 우리 딸이 앉아있던 책상인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교실에 있는 자체도 그렇고 이것도 지금 우리 딸이 중학교 때 가지고 다녔던 가방인데 집사람이 챙겨줘서 가져오긴 했는데 참 그래서 더 애틋하고 우리 딸의 흔적이라도 좀 삼고 새치라도 좀 맞고 싶어서 뭐든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런 채취를 남길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안타깝고 또 뭐 다른 부모님들은 뭐 머리카락이라도 잘라놓고 가지고 있는다고 얘기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좀 아쉽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남겨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너무 사무치더라고요. 시행령마저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도 저는 그걸로 충분한 진상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하지만 그마저도 못해주겠다는 게 정부니까. 이게 우리는 죽은 자식이 어떻게 죽었는가 진상규명을 하고 싶어서 싸우고 있는 거지만 진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야 될 우리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오히려 먼저 진상규명에 앞장서서 외쳐야 되고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제대로 된 안전사회를 건설하는데 가장 크게 외쳐야 되는 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300일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는 아직도 침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이라는 글자가 마음속에 있다면 꼭 책 읽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절대 지치지 않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세월호 작가 기록단이 기록한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집. 함께 읽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비. 그래요. 오늘 누나는 짧고 굵게 핀란드의 공무원 윤리 강령에 나오는 한마디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공무원에게는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가 적당하고 그 반대가 되면 위험하다. 여기서 공무원은 당연히 정치인도 포함이 되는 거죠. 따뜻한 맥주와 찬 샌드위치.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호의호식할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 위해서 봉사한다는 자세로 일해라, 이런 뜻일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비자금이나 정치자금이나 정말 열받고 기분 나쁘긴 한데, 한편으로는 또 체념한 것 같기도 해가지고요. 어느 정권에서나 여당에서나 야당에서나 심심하면 불거지는 문제인데 어쩌겠어, 없어지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이중적인 우리들의 모습이 어두컴컴한 비자금을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욕만 하고 끝나는 거, 바꿔보려 하기보다는 체념하는 거, 아마 속이 시커먼 정치인들이 우리들에게 가장 바라는 모습일 겁니다. 선거 때만 끌어오르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항상 매의 눈으로 감시하고 따지는 그런 민주주의가 되어야 검은 돈도 설 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도 우리 아까운 돈이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거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각자 가지시길 바라면서, 여왕벌로나 김미화입니다. 프로그램 말미에 이런 공지사항을 또 붙여야겠네요. 호미 시리즈 2탄은 참 그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쭉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 누나가 우리 띨띠리들을 보니까 요즘 우리 띨띠리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띨띠해가지고 건강관리들을 영 못했어요. 선띠리는 얼마 전에 협심증 걸렸죠. 용띠리는 뭐 자체가 성인병 종합이지 뭐, 우띠리는 또 애가 바싹 늙어가지고 상태가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여기서 잠시 숨 고르고 3탄으로 쌈박하게 뵙자,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는 꼽살이다 멤버들 잠시 휴가 떠난다 생각해 주시면 재정비해서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야말로 살아서 팍팍 살아 띔띠는 경제 이야기 들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은 정치는 쫄지마, 경제는 속지마. 커밍 순!